똑똑똑 열려라 코딩. 게임기를 고쳐주신다더니 다 망가져버렸잖아요. 빙빙이 미안해요. 대신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어줄게요. 떨어지는 별똥별을 이리저리 피하는 게임 어때요? 코딩으로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기대해도 좋아요. 자, 그럼 별똥별 피하기 게임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배경과 오브젝트가 필요하니까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르고 우주를 검색한 다음 우주 2 배경과 우주인 3을 선택. 그리고 별똥별도 추가해야겠죠? 별을 검색하고 작은 별 모양이 적당하겠어요. 적용하기. 배경과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졌네요. 마우스를 이용해 오브젝트들의 크기를 줄이고 알맞은 위치를 정해주세요. 이제 화면이 다 만들어졌으니 우주인의 움직임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우주인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우주인은 떨어지는 별을 피해야 하고 별에 닿으면 움직임을 멈춰야 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키보드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죠. 이 과정을 잘 나누어서 코딩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놓고 별에 닿을 때까지 움직임이 반복되어야 하니까 흐름에 있는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판단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작은 별에 닿았는가로 바꾸고 참 자리에 놓아주세요. 이제 우주인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데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방향키로 우주인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무엇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무엇을 했을 때 왼쪽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하니까 흐름에 있는 만일 참이라면 또는 아니면 블록을 사용할게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반복하기 아래에 놓고 참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키보드의 키가 눌렸는지 판단하도록 해야 해요. 이럴 때에는 판단에 있는 Q키가 눌러져 있는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이용해 Q자리를 클릭해보면 아래 키보드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때 실제 키보드에서 내가 누르고 싶은 키를 누르는 거예요. 지금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니까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줄게요. Q자리의 글씨가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었죠? 그럼 이 블록을 참자리에 놓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니까 움직임에 있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아래에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코딩한 거예요. 그럼 왼쪽 움직임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이럴 때는 코드 복사를 이용하면 아주 쉬워요. 방금 만든 코드를 꺼내서 코드 복사엔 붙여넣기로 코드를 복사하고 이것을 아니면 아래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조립한 블록을 다시 반복하기 사이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이동거리는 마이너스 10으로 수정.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니 우주인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니 왼쪽으로 움직이네요. 우주인의 움직임은 완성되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해보세요.